제비뽑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3번이요. 나왔다. 엄마한테 빨리 어떻게 해줘. 우리 이름이 채널 소녀시대예요. 채서 지금은 채서 뭐 할 것 같은데요? 놀러가요. 고 갑니다. 출발. 아니, 여행인 줄 알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개국 축하 워크숍에 오신 것을. 아, 가자! 안 해! 첫 번째 질문. 야! 아닌데? 뭐야? 아니야. 땡! 자, 둘, 셋! 스파이 귀엽다. 이거보다 센 게 있대. 귀여워! 이거보다 센 게 있대. 받을 기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해보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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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잇몸 미소. 누가? 나 잇몸 미소. 아니, 사면은 200점 아니에요? 좀 더 줘. 아, 솔직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서현아, 멤버들이 인정하는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토탈 220점 같아요, 이거. 환희 안 탔어. 예! 오, 예. 얼굴 뜯을게요. 누나. 얼굴 일로 와. 아우. 일로 와. 19금. 와. 이게. 네. 얼굴이 전화 하지 마. 써니. 이거 써니가 맞춰요. 안 돼요. 들어와. 이제 들어와. 아, 빨리 앉아. 여자는 모두의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남자는 수영! 수영! 시각! 아니! 후각! 50점이야, 무려! 태연! 촉각! 남자 여자. 외모! 애교! 여자! 질문 다시 드릴게요.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고 합니다. 무드. 태연! 누드. 아. 포근해졌어! 이럴수가! 아, 자존심 상해! 아직 뜯을 게 많아, 얘들아. 아직 뜯을 게 많아, 얘들아. 야구, 진짜? 아. 너 때문에 야구, 50점? 나 맞추고 싶은데, 괜찮아? 어떻게 맞출까요? 아니, 뭐. 넌 맞추겠지. 정답! 아, 뭐야? 베이비 베이비 베이 아니에요? 뭐라고? 정답 이유리. 정답. 야, 정답 이유리. 야, 야구인데 왜 나야? 야, 진짜 웃어. 아, 근데 시구를 많이 했어. 아, 그래, 맞아. 인물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일본. 네. 퍼시픽 리그에서. 아, 시절에 경기했죠? 표현. 이대호. 우와. 예! 베이비 베이비 베이. 자, 다음은 수. 오 마이 갓. 수.
아니 초보 뉴스? 기술! 아 기술! 기술 과정이 그 기술이야? 아니 뭐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는 남자 앞에서 가장 달라지는 멤버로 써니를 뽑았어요. 나야? 써니의 3단 변화 기술은 무엇일까요? 아, 3단 변화? 맞춰봐 이것들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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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첫 번째 눈웃음. 코, 콧소리. 세 번째 종종걸음. 효연! 콧소리, 웃음소리, 종종걸음. 사야, 유리. 사연! 사야, 사연! 유리. 사연! 와, 하나, 둘이. 소리, 종종 걸음, 눈웃음. 아니라니까? 써니, 유리, 유리. 써니. What? Shut up and listen. 눈웃음. 자기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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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코 찡긋. 콧소리. 종종 걸음, 종종 걸음. 뿅! 코 찡긋, 종종 걸음, 입 내밀. 아, 뭐야? 아, 진짜? 다음 주자요. 잠깐만, 아, 이러면 진짜 남자가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자 했지. 질문 주세요. 왜 뽑았어, 얘들아? 태연. 태연? 와, 부럽다. 뿅! 뿅! 유리! 엉덩이, 손톱, 허벅지. 허리뼈, 허리뼈. 아, 유리. 아, 태연. 누구예요? 와. 나머지 분들 뽑으실 거예요? 안녕. 아니 두기를 왜 해? 200점 걸고 갑시다. 좋아. 좋아요. 동의. 그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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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동의 동의. 야 너네 두 명 동의. 200점 걸고. 아니 아니야. 너무 열중하다 보면 이건 뿅 콧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대요. 써니 벌어진 고구마 벌어진 고구마 뿅 콧구멍이 커진다. 세 글자요. 세 글자. 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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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구멍. 뭐지? 유나! 코 크기! 힌트 드릴게요. 초상 힌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쉽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대박. 너무 쉽잖아! 코 아, 맞추면 뭐하냐? 맞추면 뭐해? 에휴, 이랬다. 다 가져가도 그렇게. 써니 언니가 아쉬워하는 건 19금을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제가 어차피 2등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춤으로써 제가 1등이 됐었을 거예요. 200점을 안 하더라도.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야,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와! 와! 아, 이게 300,000원 상당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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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나 너 브루노 마스 댓글 단 것 때문에 웃겨 죽는 거야. 우리 마스. 얘 브루노 마스 인스타그램에 나 한글로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컴백해요 오빠 앨범 내요 빨리. 오 마이 갓. 저 브루노한테 영상 편집만 하려 듣고 브루노 마침 브루노 마침. Listen to now. 자 이거 영상으로 갈게. 아빠 뭐했냐? 저희 먼저 타도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자유롭게. 야.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가자. 너무 좋아요. 집에서 저를 꺼내주는 듯한 고마운 느낌? 죽진 않아요, 괜찮아요. 워크샵이어도 저희는 저희끼리 잘 놀았잖아요. 워크샵처럼 가시려고 하는 거 저희가 MT로 맡겨놨어요.
비키니 언니 왔어요. 안녕. 그래. 하이. 간다. 티파니가. 너가 나랑 힙합은 아니야? 아니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한테? 바지락? 바지락 된장찌개. 바지락에 된장만 풀면 네. 바지락이 많이 들어갈수록 아, 그래요? 네네. 알았어요. 그럼 믿고 해볼게요. 양파 애호박에서 우리 이게 더 크니까 육 일단 넣을게요. 꽃감 같아 이거. 일단 대충 칼 좀 썰게요 언니. 이렇게 찍어줄까? 어. 하, 언니. 완전 이렇게 아직 한강이야, 한강. 많이 끓여야겠다, 언니. 졸여야겠다, 언니. 된장만 풀면. 네. 어때요? 엄마! 된장에서 군내 나! 군내 잡기 위해서 설탕 넣으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탕이 지금 없어. 없으면 물엿 있어? 물엿도 없고. 그냥 먹어야지 먹어. 우선 좀 졸여야 되지 않나? 와, 다행이다. 설탕 왔어요. 조금 넣고. 이제 이거 다 옮기자. 이제 끝? 그럼 되는 건가? 어때요? 아, 확실히 괜찮아. 그래요? 이거 봐요. 야, 시집 가도 되겠네. 아, 뭐라? 이거 뭐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와볼게. 집게 읽는 사람. 소세지. 우와, 진짜 두꺼워. 바로바로. 야, 이렇게 마. 이렇게 구워야 되니? 야, 이거 무서워. 고기 살려. 야, 얘 빼야 될 것 같아. 살려줘. 아, 살려줘. 야, 불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야, 이 불 공격적이야. 오, 타지마. 들어가. 뭐 스테이크가 아닌데 안 익었네. 하나도 안 익었어. 근데 왜 겉에가 이거 탔는데 속이 안 익었지? 왜냐면 이게 불이 너무 세 지금. 이렇게 활활 뛸 때 넣으면 겉에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숯불 하는 걸 봤더니 형편없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빨리 쭈쭈쭈 굴었죠. 안심? 많이 안심. 안심 저쪽에다 구우면 더 좋아요. 안 돼, 불이 난리 났어. 알았어, 여기서 해줄게.
그리고 나 조금 먹어도 돼? 너가 굶는 거?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 찌개 왔다. 수영이 표찌개. 급기요. 여기 가운데. 짜잔. 저 쌀인가 언니가 구운 거 같아. 설탕 넣었어? 응, 넣었어. 그랬더니 진짜. 달아졌지. 유나 너 좀 잘 굽는다. 잘 구웠죠? 응. 여기 있는 거 삼겹살 줄게. 나 이거 좀 잘 구웠어. 기대하세요. 유나 이거 네가 구운 거야. 언니. 아니야. 우리도 먹어보자. 살다 이거 뭐 하셔? 아니 한입만. 아싸 가오리? 야, 소고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미션 받았지? 대박. 딱 처음 들었을 때. 잊고 있었어. 너무 즐거워서 나는 솔직히 잊고 있었어. 저도요. 미션이 여기 오는 거 아니었어? I took notes. 태연이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노래! 내일. 색칠 공부. 번호 물려. 번호 물려. 번호 물려. 태연과 같은 번호 물려들은 태연 채널을 주목해주세요. 내가 가르쳐준다기보다 나는 뭔가 공유.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생각해봤어. 사연이 뭐 하고 싶어요? 제 취미가 스트레스 받으면 전 되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연관이 있어요. 사연이에요, 코스프레. 일반인이 많은 곳에 제가 일반인으로 섞여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못 알아보게 분장을 하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정답 체인지. 신선하다, 그거 좀. 좋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일단 좀 패션 쪽으로 정해봤어요. 팁을 주나요? 팁을 주는데 또 약간 카운슬링도 해가지고 수영이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좋네. 유나는 요리를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어떤 요리를 했나요? 음식? 솔직히 누굴 대접할 수 있을 만한 고급진 요리도 해보고 그냥 뚝딱뚝딱 보는 사람이 나한테 감탄할 수 있을 만한 잘하는데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생활 요리도 잘해보고 싶어요. 멤버들 의견 들어보니까 뭔가 서로 참여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참여도 해도 돼. 맞아요. 참여해주세요. 맞아. 그리고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아, 집에 가서. 그러니까요. 꼼꼼히 생각해서 하고 진행하자. 잘 먹었어요. 수영아, 축하합니다. 일단 좀 케이크 좋아해요. 초코 시폰, 뭐 치킨, 피자는 기본. 국밥집이라든지 돼지 껍데기 골뱅이 무침, 양대창, 냉채족발이라고 있어요. 배워보고 싶은 요리라는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제가 요리도 만들어보고 잘해 보이는 하는 제가 잘해 보이는 그런 요리도 만들어보고 싶고. 들어온대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냠TV의 유나입니다.
어저께 죽겠어 진짜. 여기는 지금 오늘 뭐 먹지라는 프로그램의 세트장인데요. 제가 오늘 냠냠TV를 선보이기 위해 몰래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던 저의 요리 실력을 그리고 저의 주 메뉴를 오늘은 특별히 더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요리는 찜닭이에요. 근데 뭔가 찜닭 하면은 되게 어려운 거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포인트.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가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닭, 이렇게 닭볶음탕용으로 나오는 닭이 있어요. 하고 감자, 당근, 양파, 피망, 대파, 그리고 당면도 있어요. 어떡해. 할 수 있어. 이렇게 당면을 물에다가 일단 요리를 하시기 전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을 한번 씻어야 돼요. 잘라져 있는 뼈들이 박혀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이야! 목이야, 목. 아, 친구야. 이렇게 하고. 진짜 처음부터 다 하는구나. 왜? 너무 요리 프로그램 생각하고 온 거지. 다 세팅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 제일 좋아했어요. 칼질을 막 딱히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TV에서 보고 칼을 드디어 칼질. 이거 껍질 벗겨야 되지 않아요? 저희 요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일단 감자를 그냥 막 잘라요. 막 그냥 막 잘라세요. 막 당근도 색감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써는 거예요. 모양 내기를 할게요. 모양 안 내도 되는데 뭔가 손님을 대접하거나 그럴 땐 끝에 테두리를 둥글둥글하게 하면은 부서지는 것도 덜하고 모양도 더 이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버려도 되죠? 자,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닭을 원래 이 기준은 10조각 기준이에요. 일단 하나 둘. 아! 닭에 칼집을 좀 낼까봐요. 한번 이렇게 쑥쑥 한두 번 정도? 왜냐면 얘가 잘 안 익더라고요. 안에까지 잘 안 배이기 때문에. 계량컵으로 안 해요. 다른 건 계량컵으로 하는데 이거는 제가 쌀컵 있잖아요. 쌀, 뭐 전기밥솥이나 이런 거 사면은 쌀컵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쌀컵으로, 이거는 쌀컵으로 해요. 한 팩에 한 10조각 기준으로 이 쌀컵에 반. 우리는 지금 두 개를 넣었으니까요. 이거 한 컵 넣어주면 돼요. 칼칼칼칼칼. 반. 잘 배게. 그 다음에는 설탕. 슈가보이. 슈가보이가 생각나는 설탕 타임. 이것도 간장이랑 똑같이 반. 반. 됐어. 식초. 이거는 3분의 1. 여기에 3분의 1이 써 있어요.
남은 설탕을 이렇게 헹궈서 익숙한 풍경 한 다음에 끓이면 돼요. 처음에는 센 불에 좀 익히다가요 닭이 좀 이게 끓는다 싶으면 중불에 하면 돼요.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동안 양파를 썰어요. 아니야, 얘는 이따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찜닭 이름 뭘로 할까요? 육룡찜닭. 육룡? 응. 우린 냠냠TV니까 냠냠TV 육룡찜닭. 라임 장난 아니야. 냠냠TV 육룡찜닭. 좋았어. 양념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너무 익을 때 그러면 부서지더라고요, 닭이. 근데 좀 끓잖아요, 보글보글. 그럼 이제 당근하고 감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익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닭이 좀 익을 것 같다 싶으면 얘네들에도 양념이 묻을 수 있게 뒤집어주면 돼요. 그리고 젓가락 이렇게 찔러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애들 양파. 얘도 막 양파도 우와 매워 냄새. 어, 파 진짜 잘 썰었어. 그치? 국물이 많아도 나중에 당면 넣을 거니까 괜찮아요. 당면이 다 잡아먹거든요. 냄새 진짜 좋지? 다리. 원래 뚜껑 자주 열면 안 되는데. 진짜 안 열 거야. 냅두면 지금. 응, 3분만 안 열어야지. 그런 다음에 이거 넣고, 당면 넣고, 이거 넣고. 1분밖에 안 지났어. 되게 열어보고 싶어. 맛있겠다. 내가 입고. 먹고 싶어. 배고파 이제. 우와.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오! 익어가는 것 같은데? 당근도 이렇게 해서. 이거 들어간다. 쑥. 부드럽게 쑥 들어간다 하면 익은 거. 마늘도 이쪽에다가. 너무 밑바닥에 담으면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 얘는 바늘 뽑았나? 고추 넣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잘했어. 우와, 엄청 많아. 완성
기다리세요. 긴장되겠다. 아, 너무 미식가인데. 닭이 좀 있긴 했어요, 많이. 얘 묻혀가지고 같이 줘야 돼요. 찍어서. 오늘 같이, 이거 지금, 지금이야. 지금 같이. 맛있죠?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요. 내 좀 쳐. 내 좀 쳐. 원래 이렇게 새콤달콤한 거예요. 맛은 있어요. 내 좀 쳐요. 아, 무슨 엄청 신고 먹는 사람처럼. 아까 식초 때문에 새콤. 신 게 아니고 새콤. 너무 쉬니까 못 먹어요. 안 먹어도 되겠어요. 감자 남았잖아. 감자도 먹어. 아니, 너무 쉬어요, 지금. 감자도 쉴걸요? 안 돼요. 너무 쉬잖아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맛있어. 아니, 근데 맛있어. 이 정도 미식가의 입에서 이 정도 멘트라면 뭐, 안 짜요? 짜진 않고, 근데 좀 쉬어. 식초가 좀 많이 나와. 식초를 못 먹나 봐요. 식초가 좀 많아. 아, 아, 이거 가져와서 먹어요, 이거. 이거 좀 먹어보고, 먹어가지고, 속 연습 좀 해놓고 이거 먹어요. 별로 맛있는데? 그죠? 응. 아, 이거 봐! 별로 맛있는데? 늦었어, 이미. 함께 먹어요. 냠냠TV. 채널 유리. 제가 한 번도 이제껏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없었던 운동, 몸매 관리법, 뷰티 노하우. 제가 평소에 피부에 대한 자부심 좀 갖고 있어요. 화장을 하기 전에 기초, 베이직 피부를 잘 살릴 수 있는 노하우를 좀 나눌 생각이고, 속성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비법이라든지 트러블을 관리하는 비법, 피부 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 수없이 많은 피부과를 다녀보고, 수없이 많은 마사지를 받아보고, 수없이 좋은 브랜드의 기초 화장품을 많이 써본 결과 이건 정말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친숙하고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서 좀 그런 노하우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블루베리를 쌓았어요. 이거 먹으면 눈에 좋아. 눈 좋아서. 아, 야, 유리야, 이거 너무 심해. 좀 쉬다가 이따 한 번 더. 아, 걸려. 야, 이거 너무 심해. 진짜 못 먹고 대신 신 걸 좋아해. 신 거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귀고. 야, 이거 너무 심해. 심해? 너 하나 한번 먹을래? 야, 그거 더 심해. 입 헹 거. 이걸 참 봐. 1년도 더 넘게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랍니다. 이불 안에 뭔가가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요즘 이상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5일 만에 못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제가 집에서 진짜 그냥 집에 나오기 전에 그냥 바로 하나 먹거든요. 그냥 가라. 벌써 너무 하나의 생지다. 이거를 이거 뭐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넘치죠? 어떡해! 엄청 나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원래 급하게 나오면 안 돼요. 아, 지금.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레몬의 감자기가 많이 나왔죠. 자, 아침 출근길에 늘 하나씩 들고 다니는 하루 종일 이거 한 통을
마시는 걸 한 4일만 해도 진짜 트러블도 많이 없어지고 피부 톤도 좋아지고 피부가 약간 좀 반짝반짝 모든 건 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습관하고 좀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툭 잘라서 막 갈아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냥 집에 나가면 되니까. 레몬 그 일은? 유리한 걸. 오. 몸에도 유리한.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근데 먹고 바로 이따 크면 안 돼. 큰일 나. 왜? 이게 산성이어가지고. 어제 주단했어요. 이따 크면. 너 탄산음료 먹고도 이따 크면 안 돼. 바로. 아, 진짜? 진짜 안 들었고. 그러면 이가 부식돼. 30분 정도 있다가. 요즘에 우리 준비 시간이 되게 빠른데도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 보니까 유리는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뭐하나? 잘했으니까. 이거보다 못생기게. 오늘은 M카운트타운 첫 번째 방송 날입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컨셉이 뭐예요? 보헤미안이에요. 보이시죠? 이 머리 하려면 적잖아요. 3시간 걸립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서 계속 걸려요. 진짜? 야, 유나, 이거 빨리 가르쳐달라. 또 물고기처럼 나왔나봐. 아, 이거 놀라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이제? 네. 근데 엄청 클로즈업이야. 맞아. 뭐 하는 짓이야, 유나. 물고기처럼 나와요. 우리 언니 반짝반짝. 이거 다 쓰고 해야 돼. 물고기나, 물고기나. 나. 아, 물고기야! 물고기야! 나타나! 존나! 무서워, 무서워, 물고기야! 빨간 물고기다! 지금 아직 립을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립을 바르는 거랑 안 바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립 컬러를 선택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깨알팁을 가르쳐주셨어요. 저같이 약간 좀 까무잡잡한 피부톤에는 형광빛의 컬러를 좀 피하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오렌지 컬러로 선을 발라주셨어요. 거기 돼지파니? 돼지파니? 꽃돼지. 꽃돼지. 뭐야? 아, 못생겼어. 메이크업 못생겼어. 맞았어. 메이크업 좀 더 많이 좀 해줘. 오늘 부었어. 봐봐. 동생 기억이 안 나서.
참 얼굴이 똑같은데? 좀... 어제도 이러고 그저께도 이랬는데? 아니야 오늘 매우 입체감 있어.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 조금 죄송해요 언니. 아, 아니에요 쌤님의 그나마 찾아볼 만해요.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 선생님 계시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 비클로즈. 못생겼어 태지. 근데 나 눈 모공 찍지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귀엽고. 쟤 저만 놀린다고 하지 말아요. 언니가 욕하니까 저도 놀리는 거라고요. 욕? 몰라요. 이거 봐. 외국인 코스프레. 한국어. 소녀시대 안에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아주 편할 듯 생활하시는 분은 티파니! 티파니, 티파니 언니. 본인의 한국어 실력 중상입니다. 아이, 어이, 어이, 야이. 아이노 곰탕. 승부한 아름다움. 바나미 뭔데요? What? Can I Google it? No. 뭐냐니까요? 그게요. 꼬꼬마 귀여워. 뭐 하는 거야? 옛날에 유행했다. 가시라! 가시라! 언니 옆으로 좀. 아! 우리 다 같이 코첼라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코첼라 가야 될 것 같아. 코첼라! 또는 점 봐줘야 될 것 같아. 뭘 점을 이러고 봐! 좀 봐주세요. 언니 좀 봐줄 것 같아. 집시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채널 소시 티파니 카메라입니다. 오늘 SM타운 분위기예요. 봐요. 오빠들 와 있어요. 채널 소녀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여자친구의 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시대 흘러가는 여성 시대 흘러가는 여성 쥐라기 시대 와 뭐야 난 야이 시대 나는 속을 쓰셔가는 성역과 낭만 그분 다 나와요. 아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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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울지 마라. 무슨 시대야 무슨 시대 너 무슨 시대 섞기 시대 석기시대 안녕하세요. 오늘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첫방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와 소녀시대 소감 부탁드릴게요. 다시 오랜만에 선보이는 우리 모습으로서는 밝고 건강하고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마음가짐은 어쨌든 처음으로 약간 돌아간 느낌이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처음처럼
방송 때는 소녀시대를 향한 지루한 의혹. 오늘 잘 풀 수 있을까요? 제대로 그냥 풀어봅시다. 그분께 상처받은 영혼이 소녀시대 안에만 해도 무려 7명. 네 앞가리나 잘해. 어떻게 처음부터 이럴 수가 있어.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장래희망을. 아니 나의 꿈이라는데 왜 나한테 욕하는 거야? 유나 씨에게 애교란? 몸에 배어있는데? 오빠 저 어때요? 그럴게. 이 프로그램 너무 위험해. 아니 조금 더. 아니 잠깐만 기다려.